박빙 선생님 모셨는데 저도 이제 그 얼씨구학당을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판소리 가르치는 게 이제 뭐 주고받고 하는 그런 그 전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박병천 선생님 또 박병천 선생님 나름대로의 또 그 전수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선생님은 그 선생님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또 제자들에게 네. 가르치시는지 우선 노래 그러면은 예. 어디 가서 당신 노래 한 날 해보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노래 못해요 저 왜 못하냐 그렇게 음치니 못한다 그래 나는 음치라 노래 못한다 나무 얘기 아닙니다 강영구 선생님이 네. 좀 그런 재미가 있네요 음치까지 그러면 음치면 음치의 노래를 못 찾아서 그러지 아. 음치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중요한 정보가 나갑니다 예. 그렇죠? 예. 탁이 아무리 울고 싶어도 개소리는 못 내죠. 예. 닭소리. 그건 닭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 닭소리를 갖고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예, 양악 같은 것은 소프라노 그래갖고 맨날 오 하고 소프라노 하는 사람 그 청이지만은 하청은 못 내죠. 예. 그냥 우리는 즐거울 때는 즐겁게, 슬플 때는 슬프게 그 감정만 안 놓치면 다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이쁘게 하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생각나는 대로 즐겁게 그대로 부르면은 바로 우리 노래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민속에서 여러 가지 그 공연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요. 특히 선생님 구음 쪽에 아주 남다른 재능 갖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요를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많이 가르치는 걸 봤는데 어디서 민요는 어려서부터 뭐 직접 배우셨거나 전수 받으신 것 그런 것이 있는지요? 그러니 그럽니다. 예. 더러 혹자 어느 분이 선생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러는데 예, 저는 뭐 전국에서 이미 여기 이마박에다 딱 아주 써갖고 다닙니다. 예. 무슨 사람이냐? 아, 저 사람은 구서라는 사람이다. 예. 구시라는 자체가 몰라서 그러지 참 그 좋은 말입니다. 예. 또 모든 것을 그 자체를 볼 때는 뭔가가 잘 되게 빌어주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대표로 나서서 인간과 신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굿입니다. 네. 그러면 그 굿하는 말을 말로 빌다가 그것을 음악으로 빌고 음악으로 빌다 보니 장단이 생기고 네. 장단이 생기다 보니 춤이 생겼죠. 얼찌고. 몸짓이 생겨서. 저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나를 인태해가지고 계시면서도 다른 데로 구설하러 가셨으니까 안 그래요? 예. 내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나고 나서도 요새는 유모가 있고 그럽니다만 어머님이 저를 품 안에 얹고 두머리 얹고 굿판에 가서 따뜻해서 재워놓고 그러고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눈 뜨면 굿판이고 예. 생활 속에 들리는 것이 구대 음악이고 또 할머니들에게 있으니까 반날 다 이렇게 뚜둑거려주고 예. 예. 또 철이 들어서 잔뼈가 굵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데서 가서는 음식 먹고 예. 저는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부터 공부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예, 생활 속에 그렇죠. 이 민요는 그 생활 속에서 예. 그 스며들어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만 나눌 게 아니라 예, 이 전 시간에 예. 이렇게 그 네. 선생님을 통해서 그 무속음악, 무가랄지 이런 그 여러 구음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직접 배워보려고 더 앞으로 이렇게들 다 오셔가지고 선생님하고 함께 이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 발성법이랄지 이런 것 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길이 어디 놀러 가셨다. 어느 친구가 저기 좀 떨어져 있는 데가 있고 나는 여기가 있다. 친구를 부르고 싶은데 들리게 그럼 하려니까 자기 육성대로 그럴 거 아니에요. 친구를 불렀는데 복자야! 이라고 들리게 구름 부르겠죠? 예, 예. 그러나 거가 내가 바라는
가서 부처님한테 뭔 말을 해야 하겠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는 못해서 산에 올라가면 산신에 빌었죠. 예. 바다에 가서는 용왕님한테 그랬다. 가서 바다에 가서 용왕님을 부른다. 금방 복자여 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겠어요? 안 되죠. 아니겠죠? 그러겠죠? 바로 예. 그냥 오 그야말로 자기가 해도 그 머리끝이 숙고다게 바로 양학으로 정리 못하는 것이 악보상으로 그런 거다. 예, 예. 우리의 독특하고 바로 이런 음악 가지고 그런 목성을 가지고 이분 좋게 가시게 그럼 해주시오. 이렇게 가니 자연히 그렇거든요. 그 우르무는 데서 그런 음악을 한번 더 들어보세요. 네. 어떤 음악이 되는가. 그런 것으로 해서 잠도가 굵어졌으니 그런 음이 나갈 수밖에요. 네. 정성으로 부르는 음악이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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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런 음악을 해보려면 첫 번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따라 하시면 돼요. 예. 네. 가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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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입이 얼어붙어갖고 그렇죠? 지금 뭐 나오겠어요? 그냥 나오죠. 네, 이런 음악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참 많이 해야 됩니다. 바로 노래로 해서 이런 성음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참 대표로 해서 어떤 신한테 바라는 데다 전해주려니 그러겠죠? 네. 여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그냥 예. 보통 민요 같은 거 달라면 헤 시작 에 에야 에야 툭 굴러댕기죠 얼얼얼고 허리고 얼얼얼고 방에 흥해가 논다 방에 흥해가 논다 그러죠? 예. 에헤 시작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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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야 에헤 한 번 더 에헤 에야 얼얼얼고 허리고 얼얼얼고 방에 흥해가 논다 방에 흥해가 논다 그렇죠? 편안하죠?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냥 노는 일이 있지만 뭔 일인가 하면서 하는 일 있죠? 예, 예. 여러분들 실제로 바다에서 어부들이 그 전에 노젓고 댐치로 고기 잡는 소리 그런 소리는 벌써 그러죠 엉차시다 응차 내가 보니 하나도 움츠 없네요. 그러죠? 자기 목 갖고 간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우선 소리는 된다는 거. 그러죠? 예. 근데 우선 노래는 많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이런 시간에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예. 노래 부르는 사람하고 춤추는 사람하고 악기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악기 못하고 춤을 못 춰도 노래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단 장단을 모르면 노래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겠죠? 예. 장단이 참 중요한 겁니다. 춤추는 사람이 노래 못 해도 춤추고 악기 못 해도 춤춥니다만은 장단 모르면 춤 묘하게 춰버리죠. 말시고. 그러겠죠? 악기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단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모체다. 이래서
장단법을 참 많이 옛날에는 좋은 장단이 많았습니다만은 없어져 버려서 예. 이제 이 시간에 하나의 노래보다도 장단을 조금 더 해보고 만일 주어지는 시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 예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장구를 좀. 예. 예. 우선 제일 첫 번의 타악 방법이요. 박자를 맞춰 치려면 어렵습니다. 그럼 어디다 맞춘다면 자기 호흡에다 맞췄어요. 예. 이것을 무장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장단에 박이 없다 해서 그냥 덩덩덩덩 그러죠? 아무것도 여기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 둥다둥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노래가 있어야 되는 거다. 단다단다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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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길면 긴대로 하고 자르면 작은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갔던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추기해서 맞춰서 치자 이랬는데 맞춰 치려고 보니까는 요새는 악보로도 많이 배웁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악보를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전이로 입으로 해서 뵀습니다. 장단을. 예, 우선 구세 장단에는 보세요. 상돌이 돈돈 닷돈. 상돌이 돈돈 닷돈. 자, 상돌이 돈돈 닷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상돌이 돈돈 닷돈. 닷돈하고 올려줘야 묻는 말이 되죠. 상돌이 돈돈 닷돈. 시작. 상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그러죠. 마지막에 내려줘야. 도리도리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예. 상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시작. 상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이게 도리도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쓰던 그 변이 있습니다. 어디 일보러 가서 보니까 상욱의 돈이 상돌이 돈 보고 이돌이라고 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예. 변이로 해서 돈 보고 돌이라고 그럽니다. 상돌이 돈돈 닷돈 상욱의 돈이나 돈이 닷돈이나 낫네요 그 소리예요. 상돌이 돈돈 닷돈 어. 그러면 곁에 사람 술자보고 돌이 돈 돈돈 닷돈 어, 돈이 한 닷돈이나 낫다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것을 이런 말을 하고 치면 그냥 장단이 돼요. 상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상돌이 돈돈 닷돈 이렇게 배면 자 오른손만 하는 거 잘 봐. 상돌이 돈돈 닷돈 시작. 상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그러죠. 당연히 따라오죠. 상돌이 돈돈 닷돈 도리도리 돈돈 닷돈 상돌이 돈돈 닷돈 상돌이 돈돈 그러죠. 이래야 이 무가가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돼요. 해 채성의 석재성이야 채성님 내 번호를 받고 그러죠? 예, 참. 이렇게 가야 일반 국거리하고 전혀 다른 느낌. 그럼요. 예. 이 살풀이라 가니까 제 춤을 출 때 이나 안나 진나 이렇게 치죠? 예. 구담실에 살풀이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귀신이 더 들어붙어. 살이 안 풀어지죠. 예. 바클바클 해줘야 된다. 그 쓰임새 장단이 이렇게 달라요. 예.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참 없어지는 장단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단 자체도 어떠한 그 틀, 절대적이란 것이 없어요. 그냥 옛날 명창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노래를 들어보면 중머리면 중머리 12박 똑같이 안 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공력들에서 한참 노래 만들어 갈 때는 장단이 훨씬 늘어지죠. 늘어져도 마지막에 눈만 얼추가 딱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지정고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것은 이렇게 좀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이다. 이래서 필히 장단만 좀 더 배우시고. 예. 예. 우리의 민요는 재밌는 데가 많습니다. 후렴은 세 장단 가는데 미기는 소리가 두 장단 가는 수가 있고요. 예, 예. 또 미기는 소리가 두 장단인데 후렴은 세 장단으로 가는 수도 있고. 예, 이런 노래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무 못 없이 그 노래의 흉을 따라서 하는 것을 따라서 뭔 타령이라고 이름을 지어본 거지. 가사 어흥타라고 그러거든요. 어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인 건데 아무것도 없고 노래에서 어흥만 나와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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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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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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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자 손뼉네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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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이래서 어흥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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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네 장단이 떨어졌죠? 예. 미기는 소리가 산대 독자 왜 안 올 병이 날까 수심이요 개고리는 못 알아잡나 유아들 거야 진대 잡아먹일라 잡았네. 어? 보세요. 예. 열 박이 안 떨어져. 우리 노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똑같이 후렴하고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응타령도 한번 해보고 또 이런 꼬마들 또 왔으니 이따 손치기도 한번 해보고 해봅시다요. 예. 자 후렴 응타령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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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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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그런데 예, 요새 말로 노하우라 가지요. 자기 집안에서 예. 뭔가 있으면 잘 안 가르쳐주는 거. 예. 어를 뗄 때 바퀴로 내품지 말고요. 저 안에 목에 보면 이렇게 지더나 있죠? 예, 목젖이요. 예. 거기다 항상 소리를 때려봐요. 어흥 시작. 어흥 보세요. 달라지죠? 시작. 어흥 시작. 어흥 보세요. 아까처럼 그냥 보통 생각해봐요. 어흥 시작. 어흥 아니죠? 예. 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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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항상 거울을 울린다 생각해봐요. 시작. 예.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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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보세요. 여기가 누가 어디 음치가 있어요? 없죠? 삼대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시작. 삼대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개고리는 못 알아잡나 시작. 개고리는 못 알아잡나 요아들 깨아진데 다름어길라 잡았네. 요아들 깨아진데 다름어길라 잡았네.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그렇죠 약해지면 개고리 잡아서 다려주죠. 예. 그래서 요아들 깨아진데 몸이 좀 깨어졌다고 그러죠? 예, 개구리 예. 잡아서 다려먹이려고 잡았네. 그 소리입니다, 지금. 예. 자, 다시 한 번요. 삼대독자의 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시작! 삼대독자의 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개구리는 못 알아잡나 유아들 깨아진데 다려먹이려 잡았네. 개구리는 못 알아잡나 유아들 깨아진데 다려먹이려 잡았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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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그러죠? 하시겠어? 가사는 잘하면 돼요. 금방 해보겠는데 어째서 못하신다 그러십니까? 후렴을 하겠지. 어흥 시작. 어흥 어흥 나 어흥 어라디야. 그만 금방 버퍼트 때리는데 어흥 그냥 목근육 저 안에서 때리란 말이야. 시작.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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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삼대독자 외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개고리는 못 알아잡나 유아들 깨아진데 다려 먹일라 잡은.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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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시 삼득 삼대독자의 아들 병이 날까 수심이요 개구리 개구리는 뭐다 요 아들 깨아진데 타려 먹일라 잡았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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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흥 어라디야. 아까보다 좀 나아지죠? 네. 그래서 판소리는 몇 시간을 혼자 해도 되지만은 민요는 혼자 하다 보면 숨쉴 데가 없어요.
예예. 이런 노래 같은 거 혼자 하면은 그래서 주고받게 그럼 해야만이 민요가 돼갖고 예. 자제갖고 있다는 거. 교환창으로 주고받고. 예,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손 여러분들 이렇게 손 이렇게 잡으시고. 아, 엄마 이렇게 해봐. 자. 언니.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벌써 이렇게 손이 밖으로 나가거든요. 안에다 때려봐요.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하이.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자, 그러면요. 아주 우리 가사가 것이, 재밌습니다. 우리 것이 참 옛날 어른들이 요새는 하도 사랑한다는 말이 많이 쓰는 그냥 사랑이 하는 것이 보통이고 예. 그러죠? 옛날에는 그 내우하는 시절에 정말로 그 사랑을 한다 하면 몰래 보리밭에서 만나고 전부 그러죠. 노래 자체가 노래로 해서 이런 사랑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언니가 시집을 가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똑같은 애가 나도 엄마 시집 보내줘 나도 시집 가 그러거든. 이렇게 너는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어린 것이 이렇게는 옹글동글 따라가 그러면 시집 간다고 따라간다고 예. 이런 말을 표현을 이렇게 재밌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시다.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따라가 올리지 말고 옹글동글 따라가. 옹글동글 따라가. 예.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소금장시 연엽이. 예, 소금. 소금장시가 연엽입니까? 예. 그렇죠. 남산의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시작. 남산 북산의 백녀시 소금장시 연엽이. 연엽이 알몽 똑다 먹고 연엽이한테 장가가. 연엽이 알몽 똑다 먹고 연엽이한테 장가가. 그 소리는 또 얼른 알아듣네. 네. 그러죠. 옛날에는 이렇게 노래로서 이렇게 참 참신스럽게 노래를 했습니다. 네. 예, 이왕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우리 것을 우리대로 표현했냐면 담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윗집 총각 울 넘어든다. 그러죠? 담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윗집 총각 울 넘어든다. 좋게 된무이로 들어오면 그러나 거인데 담 넘을 넘어들으면 개가 짓고 산적 없어. 개 짖죠. 그렇게 개는 콩콩 문고리 달랑. 개는 콩콩에서 걸로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고리가 달랑한 거다니요. 문고리 달랑. 뭐더라 너무 윗집 총각이 담을 넘어들었어.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요. 첫 번부터 노래가 담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윗집 총각 울 넘어든다 개는 콩콩 문고리 달랑 이불기 장단에 눈은 숨친다. 이불기 장단에 눈은 숨친다고 그래놨거든. 이것이 이불 입은 니모가 빤듯하죠? 예. 여기 보면 이불 길어가지고. 예. 이불이 뚫뚝뚫뚝하게 이불 기장단에 눈을 숨친다. 미녀 속에 아주 성교육이 예. 제대로 들어있네요. 그렇죠. 다 아시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일본의 저 오키나와라는 데서 아테 지역의 해변가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남자가 여자를 노래로 홀리고 여자가 남자를 홀리고 하는 노래만 갖고는 이 페스티벌에서 서로 막 경연비시로 막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 가사 자체가 참 여자를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원망, 어쩔 때는 그 혼자 사랑하는 수모하는 마음, 또 우리 같은 거는 이런 가사, 아리랑타랑 같은 거 대개 보시오. 다 임에 대한 것이 돼, 임에 대한 안 된 것도 어디가 있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노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봤다. 가사. 탑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윷집 총각 울 넘어든다, 시작! 탑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윷집 총각 울 넘어든다. 예. 윷집 총각 울 넘어든다, 윷집 총각 울 넘어든다. 그러니 방 안에서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 그랬겠지. 탑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윷집 총각 울 넘어든다, 시작! 탑 넘어든다, 울 넘어든다, 윷집 총각 울 넘어든다. 토에는 콩콩 문고리 달랑, 개는 콩콩 문고리 달랑, 이불기 당단에 눈웃음 친다. 이불기 당단에 눈웃음 친다. 아, 헤헤용, 헤헤용. 헤헤용, 헤헤용. 뻔하 우겨라 방하러거나. 날이나 희었네 연하로 방하러 놓은다. 날이나 희었네 연하로 방하러 놓은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손치기 했죠? 예, 예. 손치기하고 발치기 같은 것은 실제로 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 아, 그걸 좀 예. 배워봐야겠네요. 아리랑 타랑 같으면 예. 기왕 이렇게 앉아서 부르고 돌아감시로 놀고 그냥 짐치고 깽가리치고 하면 이렇게 마음대로 뛰고 놀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치기하고 발치기는 같이 이렇게 몸을 맞추지 않고 하는 행동을 같이 맞추지 않으면 요새 같으면 군무지요. 예. 그 군무를 마치지 않으면 그 놀이가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손치기하고 발치기하고를 같이 한번 동작을 배워보기로 하죠. 일단 선생님 예. 노래를 먼저 제대로 좀 됐는가를 좀 확인해보고 할까요? 네, 그럼 우리 그래. 학동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학동들도 하고 또 우리 같이 오신 분들 몇 분만 더 지켜보시고 아 그럴까요? 예, 심화 예. 학습을 좀 해보시고 예. 그 다음에 동작을 그렇지. 예. 옛날 같으면 강 받친다고 그러죠. 예. 여기서 절반은 손치기 여기는 발차기 자 시작. 하이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 한박쪽박 한박쪽박 시집가 종가래기 어린 것이 어린 것이 어찌가 동글동글 따라가 다시요 여기서 항상 절반성을 네, 먼저 다 잊어버렸어 시바 한박쪽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시다. 한박조박 시집가 청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글 따라가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절반 먼저 합니다 여기서 손치기 시작 발차기 하이 한박 한박조박 시집가 청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 같이 후려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찬다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로가 어린 것이 어찌가 엉글동글 따라가 네 이랬죠? 네. 자 그러면 영진이나 우리 어린 저 학동들 한번 개인적으로 그럴까? 시켜볼까요? 네. 영진이가 손을 없애버려갖고 손치기가 될랑가 몰라 맨날 소매 이렇게 해갖고 언니라도 자 네, 한번 해봐. 영진이 딱 마이크 들고. 마이크 들고 한번 해봐. 손치기 시작. 어? 해봐 빨리. 어? 아까 해찰하더라. 어. 자 그러면 그 이제 저 선이. 누나한테 줘봐. 선이가 한번 해봐. 자 선이가 한번 해봐.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어우 잘하네.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아니, 한박조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옹글동 어이 박수 기다립니다 해차를 안 하게 어, 되네요 옳지 그럼 거기에 조금 더 더 네. 언니 더 큰 시작 솔직히 솔직히 손으로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야 가만 있어. 아까 내가 말했지. 노래를 하면 자기 목이 높은 대로 야참은 야찬 대로. 그렇죠. 상관없어. 자기가 갖고 가지고 있는 대로. 손치기 손치기 시작. 높여서 올려봐. 시작.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이렇게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친다고 발차기. 한박좀빵 시지까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웅글동굴 그 옆에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잔다고 발차기. 아. 한박죽박 시지까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아이 그 옆에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치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절차기 한방 멋이니까 흉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올망꼴망 하나 또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한방 쪽박 시니까 흉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웅글웅글 따라가. 예 아이 잘했습니다. 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그런데 우리 노래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막 나가서 티스코 친다고 노는 노래 가락이 많이 있죠? 예, 예. 이렇게 많았습니다. 이제 단 이런 노래도 없어졌고 이런 노래에 맞춰서 몸짓을 모르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자꾸 손치기 나오면 막 이러려고만 합니다. 요새 텔레비 같은 데 그러죠? 예. 내 고향이라든지 어디든지 모두 전부 보면은 감자캠지로도 놀자 노세 그다이라고 전부 이렇게만 놀거든요. 예, 예. 우리 가연 참말로 MBC 얼치구 학당 잡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좀 특별한 몸짓을 배워봅시다. 얼치구. 자, 그러죠? 자, 전부 예. 쓰세요. 전부 쓰세요. 네. 일어서야 됩니까? 네, 일어서야 돼. 우리 저희들도 일어서야 됩니까? 아, 그럼. 해면 좋죠. 이제 우세 산에 나는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지층 높은 사람은 신 벗어도 좋아요. 말 그대로 손치기를 하려니까 왼발을 들면서 왼쪽 발등에다가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왼발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그렇지 다시 한번 오른발 하지 마. 첫 번에 왼발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예 응치 빼갖고 열하지 말고. 네 시작. 손치기 손치기 예 그러면 봐요. 이렇게 때리고는 뭐다 이렇게 내려갖고 이래 처음 이렇게 애교스럽게 쫙 벌려고 이렇게 좀 해봐요. 시작. 손치기 손치기 여기 되지요. 뒤축 높은 사람은 거꾸로 앉게 자꾸 안 돼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발이죠.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시 왼발부터 시작.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자 그놈을 그놈을 두 개 다 연결해 봐요. 손치기부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 하이. 발차기 발차기 발로 찬다고 발차기. 재밌죠? 자 그러면 봐요. 인자 잘해야 돼요. 웃는 것이 아니라 우선 봐요. 한박쪽박 시지까 덩 굿다 웃다다. 이제 가락을 참말로 넣어야죠.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왼손 먼저 때려. 하나 둘 시작.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다섯 여섯 왼손 올려 왼손. 옳지 시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놈을 두 개 연달아 하는 거예요. 봐요.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죠? 그럼 일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가만히 있으면 발도 놀아줘야지. 자,
하나, 두, 자, 왼발 입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다섯, 두, 돌려. 다섯, 여섯, 일곱, 돌아 또, 하나로 와야죠.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놈에다 이제 꼭 맞춰야 돼요. 여기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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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요걸 잘해야 돼요. 자, 선생님, 아이고, 바발라, 불뗄라, 콩뚜껑. 그래요. 우리 것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하나 때리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예. 자, 그러면, 손치기부터 하고 합니다. 기다려서 손치기, 발 들면서,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발차기! 예, 발차기, 예, 발차기, 발로, 왼발! 한박, 쪽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엉글동글, 손치기! 아, 손치기, 예,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손치기. 예, 발차기, 예, 발차기, 한 번 더, 시작! 한박, 쪽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엉글동글, 따라, 보죠? 아, 이렇게 배우면서도 뭔가 즐거움이 있죠? 예, 인자 요런 것을 알면 어디 난장이 놀러 가서 일하지 마시고, 예, 이러지 마시고, 이제 요놈을 정리를 한번 합니다. 손치기 할 때 손뼉을요, 보세요. 이렇게 때렸으면 여기서 항상 이렇게 놀아줘야지. 손치기. 이렇게 쉬시지 말고, 손치기 딱 시작. 손치기. 나 좀 보시오. 좀 해요, 고개를. 자, 즐겁게, 시작!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발! 발차기, 발차기. 때려! 한박, 쪽박, 시디까 때리고, 동그래기, 나도 가, 어린 것이 어찌가, 동글동글 따라가, 손치기.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의 노래에 맞춰서 우리 몸짓. 그러죠? 예. 예.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원래는 이렇게 두 줄로 씁니다. 두 줄로 써서 손치기 할 때 앞에 사람들은 손치기, 손치기 이러면 뒤로 가지죠? 네. 뒤에 사람은 치기 이러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가서 붉은 옷 입은 사람하고 노란 옷 입은 사람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걸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요번은 전부 뒤로 부르시래. 시, 아니, 그때 노래 부르면서 뒤로 불러요. 시, 손치기, 시작. 손치기, 손치기. 앞으로! 발차기, 발차기, 발로. 제자리! 한박, 쪽박, 시집가, 종가래기, 나도가, 어린 것이 어찌가, 엉글, 아니, 손치기 뒤로! 손치기, 손치기, 손으로 친다고. 발차기, 앞으로. 발차기, 발차기, 발로. 그러죠? 이래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이렇게 서서 배우는 마담. 막 일로 해서 끝나죠. 네, 박수로. 우리 저 박병천 선생님 모시면은 시간은 접어놔야겠죠? 예. 일단 시간을 접어놓고 정말 뭐 정신없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예. 물어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한정된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박 선생님 이렇게 저희들하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한데요. 네. 선생님 음악 인생 또 굿 인생에서 가장 그 기억에 남았던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잊고 싶지 않다 그런 그 경험이 있으셨는지. 외국 공연을 가면 첫 번에 가서 꼭 물어봅니다. 한국인들이 혹시 우리 기호퍼가 사흘이면 사흘 같은데 예. 일본은 일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런 영혼들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예, 어디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 가서, 거기서 쉬기든지 말든지 우리끼리의 그 마음을 모아갖고 음악을 한번 그 자리 가서 되돌리면 터뜨려 보십시오. 예. 영원이나마 참말로 여기가 계신다 하면은 우리의 뜻 받들어서 좋은 세상 가시고, 가시면서 한국에 들려서 가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거기서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 내면을 다 못 알아듭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어머니가 우는 울음하고, 네, 며느리가 우는 울음하고 다르겠죠. 서로 내, 깊이가 다르네요. 네, 그럼요. 예, 내면이 다르죠. 그래서 참으로 그 내면의 공연을 찾아갈 때, 그런 음악을 찾아갈 때는 하루 종일 공연을 하면 굉장히 몸살이 납니다. 예. 네, 조금 더 못해지고. 그래서 참으로 웬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은 가서 일을 하면 머슴이 되고, 이래서 하나의 일형제를 모신다. 네. 험득을 한다. 거기 그럴 때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참 우리만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있다. 그래서 여사인은 학교석은 어디건 이제 그 속에 있는 그런 의식과 그런 틀 속에서, 네, 나와 있는 예술적인 것만 찍고 뽑아서 마당놀이에서 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무대 공간에 올릴 것인가, 막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선생님과 두 시간 동안 오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만은, 예, 특히 국악을 하는 후배들이라든가, 예, 국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때 좀. 우선, 예, 목적에서 물론 그럽니다만은 너무 상업적으로 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제일 첫 번에.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되기도 전에, 예, 뭔가가 해서 자기가 목적에 딱 달라드는 두금이면 두금을 해놓고라면 가만 두락해도 가만 있들 못합니다. 여 가서 뭐 좀 해주시오. 저 가서 뭐 좀 해주시오. 예. 되기 전에 자꾸 그것이 상품화되어 가려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제일로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틀이 잡혀있어야 된다. 그 틀을 깨버리면 안 그래요? 세계에서 줄타기 안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고 줄넘기 안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텔레비 보니까 그 이북에 들어와서 하는 거 보시오. 줄 안 나갔구나. 얼마나 그 예술적으로 무섭지만 그 줄넘기라는 틀 안 나가죠. 널뛰기면 널뛰기 틀 안 나갔고, 어? 얼마나 그 훌륭한 널뛰기를 만들어. 참으로 우리는 그 이상의 깊은 틀이 많다. 뉴스키나 우리 강주를 중심으로 해서 남도지방의 해안지방의 노래, 하던 의식, 춤, 가락, 어디든지 비할 수 없는 많은 잔재력을 갖고 있는 데가, 네, 바로 이거고, 학교도 많습니다만은 얼치구 학당, 참으로 전국적으로 포진하는 이 배움의 자리에 좀 더 발굴하고 좀 더 연구해서 이런 시간을 좀 많이 가져서 해봤으면, 조금 전에 해봤지만 손치기 해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놀게 되면 그런 박자로 나오면 그러죠. 자연히 몸이 아까 손치기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런 틀을 모르니까 그냥 노세 노세 하고 암찍게 나가더라. 그래서 그 틀을 버리시지 마라. 예. 예. 이제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는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예. 참 너무 좋으신 말씀. 선생님이 예술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정말 그 애인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큰 스승으로서의 또 그 한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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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후학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뭐야 선생님과 함께 진도아리랑, 예, 마지막으로, 예, 예, 선생님 모시고 진도아리랑 또 빼낼 수가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진도아리랑 함께 하면서 저희들과 순서. 같이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리 아리랑 소리 소리랑 아리가 갔네. 아니 먼저 청천
아리랑 아나이가 났네 아리랑 아나이가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랑 생각만 해볼라 하는 집 벌일 받으자 보다니 하지 마라고 통사증을